지은아, 재밌어? 지은이 엄청 잘해. 내가 지겠어. 지은이 저렇게 신나하는 거 오랜만이에요. 재밌나 봐요. 그래서 정말 가온으로 갈 거니? 아니다. 가야겠다.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모란 언니랑 너그 난리를 쳤는데 솔직히 너 방송 복귀 가만히 두고 볼것 같진 않아. 사장님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널또 복귀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고. 그렇죠. 근데 막상 회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래요. 모든 첫정이 무서운 건데 막상 회사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나도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. 현아, 이건 잊지 마. 난네 선배고 언니고 친구니까. 오늘처럼 집에도 놀러 오고 지은이도 맡기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살자. 선배, 오글거리는 거 알죠? 알아. 내가 한 오글해. 아, 저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김호란 전무는 왜 그렇게 회사에 집착하는 거죠? 돈이나 명예 그런 거에 욕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. 너랑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? 스스로를 위해서? 아니, 결국 저기 있는 쟤들 때문이 아니겠어. 맨날. 그치만 전무님한테는 아무도 없잖아요. 있어. 우리 정연이랑 동갑자리 아들. 네?